다해 라고 합니다.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양심은 지키고자 이렇게 1인 시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아, 저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이 3일째예요.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? 하교 후 바로 와가지고 5시부터 8시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? 일단은 정치인분들한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. 그리고 저희 또래 학생들한테 제 고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교복을 입고 하게 되었습니다.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알면 어떡해요? 안다고 해도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? 저는 불문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. 현재 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총 9개의 역사 교과서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부가 이거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어 버리면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한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이루어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저희 학생들은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. 끝으로 정치인들이나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? 가장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. 대통령님, 저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.